순교자의 볼빨
I'm not afraid to die.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지금까지 횟수가 바뀌어질 때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성경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에 많은 축복을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한 해가 마감이 되어 가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가운데 즐길 때 나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은 온 세상이 다 사막 같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해도 별 수 없구나. 교회를 다녀도 별 수 없고. 어디까지 생각이 미치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그런 회의적인 생각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막연하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배경되어 있는 저 유대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소개하면서 역사와 성경을 조명을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분은 이 시간도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로 맺어진 관계, 제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도 되는 사람은 예배에 하나님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교회 나오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너는 내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교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전 인류에 한 사람 모델로 세운 아브라함,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75세 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가나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름진 땅, 축복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본 것도 없습니다. 그는 떠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엔 이 사람을 이렇게 성경은 또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습니다. 방향 감각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갔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야.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푸른 초장이 있으면 맑은 시냇 물이 흐르는, 그리고 산새가 들새가 지저귀는, 그리고 사방이 꽃이 피고 있는 에덴 동산 같은 생각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곳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더니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곳에 왔더니 천지가 사막이었습니다. 모래바닥입니다. 풀 한 폭이 구경할 곳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구경할 곳이 없습니다. 전부가 물 한 방울 없는 이 사막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까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말씀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른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온통 사막입니다. 여기에 지열이 어느 정도 뜨겁게 달아오르냐면 저 중동 지역은 사막의 지열이 30도에서 60도까지 달아오릅니다. 사람이 잠시도 서 있을 수가 없는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너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 죽음의 땅입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 시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시대가 바꿔지면서 성경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같이 꽃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막에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무가 자라고 그렇게 푸른 초장이 우거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 백합화꽃이 피어서 무성하게 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 백향목을 심고 시딤나무를 심고 화석류를 심고 덜감람나무를 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잣나무를 심고 소나무를 심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황량목을 내가 심을 것이라. 여러 가지 나무를 풀 한 폭에 자라졌는데 물 한 방울 없는 이 사막에다 나무를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좀 더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과거에 아브라함 시대에 내가 약속했던 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은 그건 온통 사막이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일을 이제 내가 나타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사막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 그랬어.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 어떤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가 있을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온통 사막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지금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 믿고 왔습니다. 예수 믿고 앞으로 축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구원도 받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는데 이 땅에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내 말이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리라. 그런데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내가 지금 사망의 땅에 와 있습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앞뒤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지금 사람이 살아있을 뿐이지 지옥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막연한 이 상황에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왔는데 보여주신 땅은 사막을 보여주면서 이 땅이 축복의 땅이라 그러시니 내가 서 있는 이 환경이 죽음의 땅인데 하나님 나보고 축복의 땅이라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 혹 믿음이 아직도 자라지 못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독교에 관한 회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러한 회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한 분도 있을 겁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성경 속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소개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성경과 대조하겠습니다. 대조를 할 때 여러분은 때로는 충격적이고 때로는 전율을 느끼는 이런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 민족은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막이 강이 흐르고 그 사막이 옥토가 되며 꽃들이 피어나고 수많은 나무들이 심겨지고 한마디로 지상낙원 같은 이런 축복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1909년 이스라엘 민족이 일으켰던 키부츠 운동이라는 운동이었습니다. 키부츠란 말은 집단, 단체,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저 사막을 옥토로 변화시키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저 사막을 옥토로 만들자 해서 일어난 운동이 키부츠 운동입니다. 이 키부츠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열사이 사막의 한가운데다가 대규모 어마어마한 이 하우스 농장을 짓는 운동입니다. 1909년에 이 사람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욕적으로 했는데 나무를 좋은 나무를 갖다 심기가 무섭게 다 말라 죽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다가 그들은 좌절해 버렸습니다. 그런 년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이라는 수상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수상직에 있다가 그가 77세 때에 수상직에서 내려오면서 이 기부처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기부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엔게디 사막에 그런 기부처 하우스를 짓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우스였습니다. 여기서 농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엔게디 사막이 어디냐면 바로 다윗이 사울왕이 쫓겨서 도망다닐 때 성경은 사무엘상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엔게디 황무지라고 나옵니다. 이곳은 열사의 사막 중에 열사의 사막입니다. 그게 최악의 땅인데 가장 어려운 땅에서 우리가 출발하자 해서 거기서 지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적과꿀이 흐른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 그 사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인데 이 엔게디에서 그들은 거대한 농장을 하우스를 짓고 그래서 세계 각국의 나무들을 갖다가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그 벤구리온의 이 기부처 하우스의 농장 철학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면 반드시 이 땅에 심어지는 풀 한 포기도 죽지 않게 하고 나무 한 그루도 죽이지 않는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를 심을 때마다 그 나무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무 죽지 않게 해주세요. 풀 한 포기도 심을 때마다 풀 한 포기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한 운동이 요단강의 수로를 물길을 돌렸습니다. 수를 만들어서 이 기부처 하우스 쪽으로 강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꽃씨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전역에 약 250개 기부처 하우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엔게디 기부처 하우스에 가면 이곳은 별천지입니다. 거기 들어서는 순간에 세상에서 이렇게 지상의 낙원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온갖 나무가 계절 상관없이 무수한 열매를 맺으며 그것은 강이 흐르고 있고 새들이 쥐적입니다. 사방이 꽃들로 만발합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곡식들이 있습니다. 이 곡식은 중동의 최고 갑부들 그리고 왕족의 귀족들이 이 기부처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갖다 먹습니다. 이 기부처 하우스에서 나오는 이 곡물은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천년 자연 그대로 재배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운 약속의 땅에 와 있습니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디디고 있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도전해. 내가 말씀 주었잖아. 말씀이 주어진 그것은 네가 하면 되게 돼 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이루지 못한 것 2014년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처 하우스 사건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해 바다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해 바다는 수천 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 바다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요단 강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오면 이 사해 바다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해 바다가 아무리 많은 물을 받아들여도 늘 수위가 항상 일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정발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 바다는, 사해 바다는 염도가, 소금 염도가 일반 바닷물보다도 7배나 짭니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400m 지면이 낮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면이 사해바다 지역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버려 두었던,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버림받았던 땅, 이 땅이 키부츠 하우스가 개발되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흥미 위주로 사해바다 물을 떠다가 연구를 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수부가 사해바다 가장 밑에 들어가서 사해바다 밑에 녹아있는 진흙을, 소금 진흙을 채취해서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잠시 연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사해바다가, 이 죽음의 바다가 엄청난 광물 물질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브로마임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브로마임 물질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제품, 플라스틱, 페인트, 농약 주 원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26%가 사해바다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한마디로 보물단지가 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를 완전히 뒤바꿔 나버렸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사건은 이 사해바다에서 진흙에서 바다 밑에 있는 진흙을 채취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1980년대부터 이 화장품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사해바다 밑에서 나오는 이 진흙을 만든 화장품이 세계 제1의 명품 화장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건성 습진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염, 그리고 아토피, 이런 피부병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해바다에 몸을 잠그거나 그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키부츠 하우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소개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기름진 땅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기름진 땅이라는 의미가 뭘까? 늘 의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초로 석유가 발견된 것이 한 목동이 양을 몰고 가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데 시큼한 액체가 땅 속에서 솟구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석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건 온통 사막밖에 없었는데 그 밑에는 무진장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전부가 땅 속에서나 땅 위에서나 전부가 보아덩어리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사막 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너 인생의 3m 전이 지금은 지옥 같고 사막 같지만 그것은 분명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축복의 땅이다. 가정을 지키시고 항상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우리 신앙생활은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이란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내가 현재 무엇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타날 걸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성경 예수께서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브나움에서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기 때문에 권력가요, 재벌가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유명한 사람들 다 아들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수단 동원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틀 길을 걸어서 그 당시 교통수단이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습니다. 짐승을 이용한 모래를 사막을 건너서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요한복음 4장 5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또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이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최소한 상식적으로 나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여기서 침묵합니다. 단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턱길 거리 밖에서 그 말씀 떨어진 순간 성경은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가더니,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들은 살아난 거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살아났다고 믿고 갔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집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에 하인들이 나왔습니다. 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물었더니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해 어제 제7시라 하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 믿는 자속 역사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자. 머리로 받지 마세요. 가슴으로 받으세요. 생각 없이 무조건 아멘하고 받는 여러분에게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주의 종이 전달하지만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만 잠언서 30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할까 두려우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도마가 있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하는 도마.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도마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했더니 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덟 해가 지난 후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거기 있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무슨 말합니까? 우리에게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눈으로 꼭 확인해야 되겠느니? 그냥 보지 않고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은 헐몬이라는 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강둑이 범람했습니다. 물이 흘러넘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석회질로 되어 있고 대단히 가파른 협곡들이 많아서 물살이 상당히 빠릅니다. 들어가면 그냥 휩쓸려서 사람이 익사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궤를면 제사장이 요단강 앞에 서서 언약궤 요단강을 밟아라. 어떻게 밟습니까? 물이 갈라진 지 길이 없는데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가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죽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것은 언약궤는 요한계상 8장 9절에 언약궤 안에는 하나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돌판은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앞세우고 주의 종을 따라서 들어가라. 이 사람들이 발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16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궤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발을 잠그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버렸다 그랬습니다. 발을 디딜 때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발을 디딜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건 분명히 갈라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밟으니까 물이 잠기는 순간에 갈라져버립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 갖다 모리아산에 갖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아버지 손으로 아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아브라함이 당황하지 않아요. 이때 심정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아들 죽이러 갈 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님은 이 아이 죽지 않습니다. 죽여도 살릴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밤잠을 설치해가면서 그렇게 베개머리 끌어안고 낑낑거려도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하면, 믿음으로만 구하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텐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결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기록됐던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분은 너무나 초라하시고 그분은 아무 볼품이 없으시다 그래요. 외모로 드러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내면에 감춰진 그 모습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며 축복의 주가 되시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따라가는 우리 주님이 때로 내가 볼 땐 초라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성전된 곳에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이 사막이 너무나 아무것도 보잘 것 없는 죽음의 땅이라고 너는 보지만 그 속에는 축복이 있고 감춰놓은 너를 향한 내가 너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는 이 축복이 내게 좀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나는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2014년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